안녕하세요. 데이비드 5분 영어 데이비드 세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미래의 채연이 8과 마지막 단어 이제 본문 시험에 반드시 나오는 문장 쌤이랑 네 문장 같이 공부해 봅시다. 물론 이제 본문은 모두 다 이제 외워야 되지만 시험 보기 전에 이 네 문장은 선생님이 봤을 때 시험에 직간접적으로 반드시 나오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먼저 두고 외우세요. 자, 그래서 1번 첫 번째 예문부터 봅시다. In early March every year, the world's biggest sled dog race takes place in Alaska. 자, 그 이제 매년 3월, 마치는 이제 3월이죠. 이 본문의 이제 그 날짜는 반드시 알아야 돼. 그래서 3월, 마치 3월 초, 얼리는 이제 초죠, 초. 그리고 이제 날짜를 얘기할 때는 이제 in, 달 앞에는 이제 월 앞에는 in을 쓴다. 이것도 중요하죠. 그래서 매년 3월 초. 그다음 every는 이제 모든인데 매 이런 뜻인데 매년인데 단수 뒤에 이제 단수 명사가 와요. 그래서 여기 years가 아니라 year. 이것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매년 3월 초기에 세상에서 이제 가장 큰 이제 2학년 정도면 이제 최상급 알죠? 그래서 biggest 가장 큰 개썰매 경주가 이게 이제 중요해요. takes place. 그 take place가 뭐가 열리다. 어떤 대회나 개최되다. 어떤 대회나 이런 운동 시합 같은 게 열리다, 개최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알래스카에서 개최된다 이거지. 세계에서 가장 큰 개썰매 그 경주가. 자, 그다음 이제 두 번째. The Aldi Tarod Race began in 1973 in memory of the dogs that saved Nome. 자, 그래서 이제 그 가장 큰 개썰매 경주가 이제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제 Aldi Tarod Race 경주죠. 그 경주는 언제 시작됐냐면 1973년에 시작됐다. Begin의 이제 과거고 이게 이제 중요하죠. In memory of. 이게 이제 memory가 이제 기억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뭐뭐를 추모하여 혹은 뭐 기념하여 이거 다 돼요. 그래서 뭐뭐를 추모하여 기념하여 열렸다 시작됐다. 개들을 추모한 거예요. 개들. 근데 어떤 개냐? 놈이라는 이제 지방인데 이 지역 우리 지역 이름이죠. 지역 그 놈이라는 지역을 세이브 구한 개들. 그래서 이렇게 개들을 이제 꾸며주고 있죠. 수식하고 있죠. 그래서 이 that은 우리가 이제 관계대명사죠. 관계대명사. 여러분 다 알겠죠? 관계대명사인데 뒤에가 동사잖아. 뒤에가 saved. 그러니까 얘는 당연히 주격이죠. 주격. 주격 관계대명사. 그 다음에 앞에가 개들이기 때문에 대시 왔죠. that 대신에 위치도 되죠. 위치. 개들이기 때문에 위치가 된다. 근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후는 안 돼. 후. 그래서 대시나 위치를 써야 된다. 만약에 본인이 이제 관계대명사 조금 부족한 사람들은 선생님 이제 관계대명사 영상이 있거든요. 그거 참고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문장이 중요하죠. Then gonna saw the river ice cracking. 자, 이 문장이 왜 중요하냐? 우리가 이제 8단어 문법이 뭐였냐면 지각동사라는 게 있어요. 지각동사. 그 지각동사가 있는 문장이죠. gonna 그런데 gonna 이 사람 이름이죠. 그 몰입꾼 개 이제 끄는 사람. 건어가 봤다. 그 강 얼음, 리버 아이스. 얘가 이제 목적어죠. 강 얼음이 크랙이 이제 그 금이 가는 거죠. 깨지는 거. 그래서 깨지고 있는 거, 금이 가고 있는 걸 본 거죠. 그래서 C 이런 거 이제 지각 동사라 그래요. 지각 동사. 지각 동사가 뭐냐? 우리가 어디 뭐 늦고 뭐 지각 이런 학교에 늦는다 이런 지각이 아니고 이 지자가 알지자입니다. 알지자. 지자. 우리가 한자로 인지하다 그러죠. 인지. 안다. 그래서 알지자. 안다. 각은 이제 감각이에요. 감각. 감각할 때 각자죠. 그래서 감각을 통해서 아는 동사. 우리가 이제 감각이 뭐냐. 사람의 신체. 눈. 그 다음에 뭐 코. 입. 귀. 그 다음 손. 뭐 마음. 이 심장. 마음도 이제 감각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감각들을 통해서 아는 동사를 지각동사라고 해요. 그래서 C도 당연히 지각동사죠. 그래서 지각동사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동사원형 동사원형 또는 ing가 온다. 이게 이제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크래킹
ing가 왔죠. 크랙이 이제 동사 원형인데 ing가 붙은 거죠. 그러면은 여기 뭐도 되냐? 크래킹 대신 그냥 크랙도 돼요. 크래킹 대신에 그냥 크랙도 된다. 이 ing는 참고로 현재 분사. 이거에 대해서 설명하면 또 이제 길어지니까 그냥 이제 현재 분사라고 알고 있으면 돼요. 현재 분사. 그래서 동사 원형 또는 현재 분사가 가능하다. 그럼 지각 동사가 뭐가 있냐? 우리 이제 아는 거, 그 사람 감각 기관이랑 관련된 거 뭐 있어? see, 보다. 그다음 뭐 hear, 듣다, 귀로 듣는 거. 그다음에 냄새 맡는 거, 뭐 smell. 그다음에 이 마음으로 느끼는 거죠, feel. 그다음에 watch, 보다도 이제 see 말고 watch도 있죠. 기타 등등. 요런 동사들은 목적어 뒤에 원형이나 ing가 온다. 투가 붙으면 안 돼요. 투가 붙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gonna told Balto to continue on. gonna가 말했대. told는 이제 tell의 과거죠. Balto는 이제 여러분 이제 본문을 읽어본 사람 알겠지만 걔 이름이죠, 걔. 그래서 Balto한테 말했는데 계속 하라고 말한 거죠. 그래서 이제 tell, 말하다. 그 다음에 목적어, 당하는 사람. 얘한테 이제 말하는 거잖아요. 당하는 대상. 얘한테 이거 하라고 말한 거죠. 계속 하라고. 그래서 to. 얘는 이제 아까 지각동사랑 다르게 to가 옵니다. to. 그래서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지각동사는 동사 원형이나 ing가 오고 tell은 목적어 다음에 to가 온다. 그래서 외워줘야 됩니다. 그래서 tell 말고 목적격 보호. 그 목적어 뒤에 오는 거 이제 목적격 보호라고 하잖아요. 이 to가 오는 동사가 또 뭐 있냐? tell. 그 다음에 이제 want, want도 중요해요. 원하다죠, 원하다. 목적어가 뭐뭐 하는 걸 원하다. 그 다음에 ask, 요청하는 거죠, 요청. 부탁하는 거. 뭐뭐 하라고 부탁하다. 그 다음에 advise, 조언하다, 충고하다. 그 다음에 expect는 이제 기대하다, 예상하다. 그 다음에 allow, allow는 이제 뜻은 사역동사, 허용하다, 허락하다인데 뒤에 꼭 to가 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order. order는 이제 명령하는 거죠. 명령하다. 그래서 tell, 목적어한테 뭐뭐 하라고 말하는 거. want, 목적어가 뭐뭐 하는 걸 원하는 거. ask, 목적어가 뭐뭐 하기를 부탁하는 거. advise, 목적어가 뭐뭐 하기를 조언하는 거. expect는 목적어한테 뭐뭐 하는 걸 예상한다, 기대한다. allow는 목적어가 뭐뭐 하는 걸 허용하다. 마지막 order는 목적어가 뭐뭐 하는 걸 명령하다. 그래서 요 일곱 개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목적어 다음에 to 부정사가 온다. 이 문법에 대해서 더 알고 싶으면 선생 강의 영상에 있어요. 그래서 찾아보면 될 것 같고 지각동사도 마찬가지예요. 선생 강의 영상에 있으니까 문법이 더 알고 싶다 하시는 분은 강의 영상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요 네 문장 그 8단어 미래엔 최연이 8단어 이 문장은 시험 문제에 직접적으로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간접적으로라도 나옵니다. 지문에라도. 그래서 반드시 우선순위를 두고 외웠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오늘 쌤이랑 같이 공부해 주셔서 고맙고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또 만납시다. 여러분들 그때까지 여러분들 안녕.